2018년 6월 제조했으니까 올해 신상이네. 내가 신상을 사왔어. 짜자잔. 자, 바야흐로 전기방석을 준비한 계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약간의 비가 내렸는데 날씨가 진짜 쌀쌀해졌더라고요. 일교차가 요즘 워낙 크니까 일단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원래 이름은 히팅패드인데요. 코스트코에서 3만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지금 사무실에서 쓰는 진짜 전기 장판 같은 딱 1인용 전기 방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원대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랑 비슷한 효과인 거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재질보다 훨씬 유연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지금 이제 추석쯤 되면은 코스트코에서 월동 준비를 시작해요. 대부분 이런 전기 방석 제품이나 보온을 위한 그 난방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9월 초부터 있었어요. 브라운 컬러, 핑크 컬러, 그리고 이거는 그레이 컬러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막 나와서 이만큼 쌓여있는 걸 봤는데 지금 거의 다 빠지고 딱 이 색깔만 있더라고요. 추운 거를 아예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이 낳은 뒤로는 진짜 막 뼛속까지 너무 시린 거예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직장에서 거의 하루에 9시간 정도 앉아서 일을 하는데 겨울 되면 가끔은 손이 시렵거나 발이 시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발열이 되는 되게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전기 방석이에요.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독일 제품이고 히팅 패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접혀 있어요. 대부분 전기장판은 되게 무겁고 접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연한 재질이라서 되게 콤팩트하게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짜잔. 요 정도 사이즈. 어느 정도냐면요. 허리 지질 때 쓰는 약간 도톰한 전기 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 방석보다는 조금 작고 직사각. 색깔 괜찮다. 때가 많이 탈 것 같긴 하지만 뭐 세탁이 가능하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앞면, 뒷면 동일하고 박음질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유연한 재질이어서 그러니까 휴대하기도 괜찮고 어디 야외 활동할 때도 괜찮죠. 이런 거 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죠. 그리고 그 코너에 잭 연결하는 부위 재질 디테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를 보면 220V. 아, 헝가리에서 만들었대요. 제조자는 보이로. 2018년 6월 제조했으니까 올해 신상이네. 내가 신상을 사왔어. 짜자잔. 그 발만 넣어가지고 발 따뜻하게 하는 풋워머 제품도 있거든요. 6만원, 7만원대 구매했는데 그것도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발이 따뜻하니까 왜 온몸이 되게 개운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손발 차가우신 분들은 구매해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그냥 전기장판보다 건강한 느낌이야. 그냥 기분상. 고객센터도 따로 있고요. 오히려 서비스닷컴에 접속을 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전화로도 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온도 조절기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 정도의 크기이고요. 3단까지 조절 가능해요. 90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올리면 숫자가 크게 표시되어 있죠. 2단, 3단 이런 식으로. 제가 전기장판 쓰면서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 전기장판을 깔고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 두껍고 좀 단단한 재질이라 그 매트리스의 편안함을 좀 떨어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전체 다 안 해도 따뜻하게 안 해도 뭐 등이나 엉덩이 쪽만 조금만 데워줘도 이렇게 추운기가 없기 때문에 숙면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조금이라도 추우면 잠을 아예 못 자요. 그래가지고 막 한여름에도 추울 때는 막 발에다가 수면 양말 신고 막 그런 적도 있거든요. 틀었어요. 빨간 불이 약간 들어오거든요. 키자마자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따뜻해지고 있어요. 2단계는 중간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단계가 최고 온도. 빨리 가열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처음 틀자마자 바로 3단계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거의 지금 틀자마자 바로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원을 켜면 이거 자체적으로 급속도 발열 기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히팅패드 온도가 10분 동안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작동을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해주려면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 0에 놓고 콘센트를 분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탁을 하기 전에는 꼭 플러그 콘센트를 먼저 분리를 해야 되고요. 온도 조절기에는 절대로 물이나 다른 액체가 닿으면 안 된대요. 이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패드 자체는 화학적으로 세탁하거나 비틀기, 건조기 사용, 압축 및 다림질 하지 마세요. 건조기 사용하지 말라네요. 그냥 말려야 되나 봐요. 그리고 세탁 모드는 울 모드로 해가지고 약하게 세탁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세탁할 때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품질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AS는 보증되지 않는데요. 따뜻해요. 2단계 정도가 그냥 뭉근하게 따뜻한 정도네요. 그냥 무난하게. 이 재질은 극세사 같은 그런 극세사 이불 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쓰기 굉장히 좋고요. 저는 직장맘이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책상 위에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친구들, 그 중에서 추위 많이 타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만족스럽습니다. 3만원대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고, 엄마도 코스트코 같이 가서 엄마도 사셨는데 되게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만족입니다, 여러분. 끝이에요, 오늘은. 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저의 얘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